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개월 돌경축 국가 도서 전람회 개막식이 11일 옥류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출판 부문 일꾼들, 기자 편집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리일환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은 용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 실천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골출한 사상 리론가이시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출판 부문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성 교양, 충실성 교양에 이바지하는 출판물들을 품위 있게 집필 편집하며 출판물의 형식과 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해서 1만 5천여 종의 2만 교부의 각종 출판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당 정책을 해설한 도서와 5대 교양에 이바지하는 도서, 문예 도서, 과학기술 도서 등 최근에 출판된 도서들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 도서 전람회는 정육적인 사상 이론 활동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사상 정신적 무기를 마련해 주신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빈데 이른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